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그 평소에 유재석 씨 맡기 전과 네. 상상했던 게 있잖아요. 네. 실제로 맡았을 때 요건 좀 다르다 그래. 했던 거.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조금 까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조금 까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조금 깐깐한 부분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와 나온다! 나오네 나오네. 야 이거 얘기하세요. 예. 나오네. 얘기하세요. 서운한 건 아닌데 예. 일단 선생님이 커피를 안 드세요. 주셨죠. 주스 뭐 이제 브랜드에서는 망고 바나나라는 주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재석이 형이 원하시는 거는 네. 망고는 빼고 우유는 저지방으로 네. 이렇게 찾으시는데. 중학교 나보다 더하는 중학교. 우유 저지방은 나보다 남성분이. 망고는 빼고 우유는 저지방으로. 오케이. 진짜 매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저도 차에서 예. 다른 매니저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음악을 못 듣습니다. 왜, 왜? 왜요? 재석이 형이 이제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네.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차에서 시끄럽게 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왜 그 깜짝이야? 누가 전달한 거야? 그거? 뭐예요? 전달하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전달했어요? 네. 아 근데 태연이. 왜냐면 제가 이제 올 때 가끔 이제 대본을 보거나 네. 아니면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네. 백미러로 보면은 네. 형이 보이는데 네. 혼자 하이브를 끼고 노래를 크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혼자 들어 혼자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 하면 혼자 볼게. 봐봐요. 내가 이렇게 음악 줄게! 진짜예요! 동현이도 근데 괜찮겠냐? 진짜 고맙습니다. 아 예. 오늘 마지막 날인 거 알지? 오늘은 네가 뒤에 타라, 종현아. 내가 저 저지방에 널 갖다 줄게. 노래도 틀어주실 거야? 그래, 노래도 틀어줄게. 종현아 이제 노래를 네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어라. 네. 근데 이게 저희한테 이제 남은 건 뭐죠? 정현아, 정현아, 내가 얘기해줄게. 우리의 앙금.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앙금이야. 너희들과 전쟁이야. 임종훈, 정현이 천지. 너희들과 전쟁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이. 얘가 은근히. 마지막으로. 쟤 깜짝 웃어요. 네. 저런 스타일이었어? 형님. 예. 좋아합니다. 야, 저도 좋아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늦었어,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3단계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네, 마지막 검증 3단계입니다. 뭡니까? 유재석 씨가 평소 네. 스태프들 이름을 잘 외우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죠. 관심이 많다는 거야. 맞다. 근데 내가 이제 질문을 했네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 외웁니까? 네. 자, 어떤 분이 유재석 스태프의 이름을 다 외우나요? 아시는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50개의 네. 이름 중에서 5개를 골라서 네. 이름표의 주인공인 스태프에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5개요? 오. 네, 5개를. 그러니까 틀릴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 좋습니다. 야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와 근데 거의 다 아실 거 진짜. 네. 아 그냥 여기서 이름을 뽑아서.